상식적으로도 저희 아무런 힘없는 공부밖에 한 게 없는 아무런 힘없는 고시생들이 그 국회의원을 상대로 그 때리려고 했다는 게 그게 말이 되질 않습니다. 민주당의 백혜련 의원이 말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박탈했다는 점에서 강력한 유감의 뜻을 표하고 저희가 저희 고시생들이 결코 잊지 않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 대표입니다. 먼저 저희 지금 박범계 그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명백하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저희 고시생들에게 정말 씻을 수 없는 그런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감을 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정상적이라면 청문회장에서 저희가 진실을 말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당연히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민주당의 백혜련 의원이 저희들이 진실을 말할 수 있는 국민들 앞에 진실을 말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박탈했다는 점에서 강력한 유감의 뜻을 표하고 저희가 저희 고시생들이 결코 잊지 않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박범계 후보자가 고시생을 폭행한 것은 사실이 아니고 오히려 고시생들에게 맞을 뻔했다라는 것은 새빨간 거짓말이고 명백한 허위 사실입니다. 있을 수 없는 천벌받은 거짓말입니다. 상식적으로도 저희 아무런 힘없는 공부밖에 한 게 없는 아무런 힘없는 고시생들이 그 국회의원을 상대로 때리려고 했다는 게 그게 말이 되질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폭행을 당하고 나서 박범계 후보자에게 계속 항의 문자를 보내고 또 사무실에 제가 찾아보니까 전화한 것도 있었습니다. 사무실에 전화도 하고 저희가 감히 그런 허위 사실로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봐도 있을 수 그 저희가 그 박범계 후보자를 폭행하려 했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누가 봐도 지금 손바닥으로 그 하늘을 가리려는 그런 천인공노할 짓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고시생들은 결코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나마 오늘 이렇게 저희들이 진실을 말할 수 있는 이런 자리를 만들어 주신 것에 대해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오늘 있는 그대로 다 말씀을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